시작하면 돼.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요. 안 물어봐 마요. 이름. 혹시나. 본인은 남자를 조심해야 돼. 응? 본인도 역시 외로움 많이 탄다. 그지? 외로움 많이 타서 남자를 조심해야 돼. 남자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응? 왜 웃어? 응? 너 요새 왜들 그래? 남자한테 지금 미쳐서? 재밌지, 지금? 네? 재밌지, 남자들하고 확 노는 게. 응? 안 재밌어? 응? 본인 돈복 있어. 돈복도 있고, 인복도 있고, 응? 성질이 쌀쌀 맞지, 본인이? 해줄 때는 잘해주는데, 저갈 땐 돌았으면 쌀쌀 맞는다고. 아니면 아니고 기분 기다고 본인이 성격이 그렇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다음에 잘 살아. 잘 싸고 신랑도 웬만한 남자 안 만나갔다. 응? 이왕이면 만나려면 좀 괜찮은 놈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지금 대학생이야? 네. 무슨 과? 사회복지학과. 본인도 사회복지과요? 네. 다 사회복지과니? 응? 저갈 텐데? 본인 성 안 찰 텐데, 본인도? 응? 남자를 태어났으면 본인은 경찰해야 돼. 머리를 가만히 앉아서 머리 쓰는 게 싫어. 그치? 응. 그냥 본인은 몸으로 하는 거. 그런 게 좋아. 그, 여군 저기하고 진화해하고 가면 어때? 여군이요? 응. 본인은 경찰이 딱인데. 본인은 남자 사주 팔자거든. 오, 저 그 얘기 들었어요. 남자 팔자거든. 여자, 겉모양만 여자지, 남자 팔자거든. 그렇기 때문에 군인 아니면 경찰, 여자 경찰. 해 먹어야 되거든, 본인이. 근데 그런 쪽으로 막 전혀 마음 먹은 게 없어? 모르지, 나 이렇게 들은 게 처음이지, 지금. 그래서라는 거지? 한번 생각 한번 해봐. 근데 운기가 안 날걸? 본인이? 그치? 엄두가 안 나. 엄두가 안 나지? 그리고 집을 떠난다는 게 또 겁은 또 나고. 남자 사주를 타고 나서 본인 한 자리 해먹는 본인은 고모주로 나가. 그러지 않으면. 머리가 안 돼서. 머리가 안 돼서? 그럼 몸으로 막 부딪히는 거 먹을 거야? 본인은 돈복은 있는데, 네. 이 다음에 본인이 장사로 풀린다는 소리 나와. 군인은 안 되면. 응. 장사로. 근데 본인이 요 화강 밑에가 돈복은 있어. 응? 돈복은 있다. 그리고 결혼 본인도 늦게 해야 돼. 뱀띠잖아. 본인도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겨우 결혼해야 돼. 근데 무슨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회복지과 이렇게 하다가 남자를 만나겠다. 본인이 남자를 만나서 그래도 당했다. 신랑복은 있어서. 본인 신랑복은 있어? 본인 시집 일찍 간다는 소리 나오고 있어. 저요? 응. 아니야, 본인 시집 일찍 가. 봐라, 내 손에 내가 장을 찢을게. 본인 시집 일찍 간다는 소리 나와. 누가 집에서 이렇게 잔소리해? 다 잔소리? 네. 집에서 얼른 떠나고 싶은데. 그지? 응. 본인 집에서 얼른 나도 독립하고 싶어. 그지? 다 잔소리 하니까. 막내딸이야? 네. 그거 봐. 그냥 빨리빨리 그냥 독립해서 됐으면 좋겠지? 네. 그래서 시집 일찍 간다는 소리야.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근데 내가 여자들은 되게 보면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으면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간다는 생각밖에 안 해. 그지? 근데 시집 일찍 가면 손해야. 그런 마음 절대 먹지 마. 본인이 성공을 하고 내가 떳떳하고 싶잖아.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하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모든 게 여건이 지금 언니가 그냥 회사 좀 괜찮은 데 댕기겠어. 회사 좀 큰 데 댕겨서 거기서 아마 본인은 가다가 시집가고 것 같아. 사회복지과도 언니가 중간에 직업이 바뀌어. 근데 언니가 좀 딱 직업을 나는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딱 기술 배웠으면 좋겠어. 머리가 안 된다며. 그치? 그러니까 기술 배워. 뱀띠잖아. 화려한 거. 기술. 사회복지과도 잠시야. 그냥 들어갈 데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야. 그치? 응. 지금 사회복지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들어갈 데 없으니까 거기로 간 것 같아. 제일 편한 것 같아서. 그치? 응, 맞아. 언니, 기술 배워. 언니야. 응? 기술 배우면 네일 아트, 화장, 머리, 기술 배워. 본인은 그 세 가지 하나 있어. 근데 네일 아트 하겠다. 손톱에 바르는 건 재밌잖아. 그치? 그거 기술을 배워. 그냥 명분만 사회복지까지 본인은 기술 배우는 게 빠를 거야. 그게 아마 본인 길일 거야. 지금 내가 딱 보이는 게 지금 손톱이 보인다. 언니 지금 그거 배워서 그냥 좀 가게 차려서 하고 싶어. 그지? 그거나 해서 기술 배우면 언니 돈 벌어. 근데 본인이 욕심이 많아. 돈 욕심이. 내가 뚜렷하게 뭐를 해서 벌어야지 그 생각은 갖고 있다. 그러면 손톱 배워. 손톱 언니가 이거 배우고 싶어 하네. 이거 배워서 이거 가게나 차리셔. 그러면 딱이야. 알았지? 친구들 조심하고. 응? 술 같은 거 좀 자제 좀 하고. 네. 응? 본인 술 자제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내 인생의 술이 전부가 아니고 남자친구가 전부가 아니야. 언니도 기술, 뚜렷한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언니가 목표가 돼. 알았지?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거 얘기 다 해준 것 같은데? 이렇게 만나는 남자친구마다 다 쓰레기 같을까요? 본인은 지금 남자 보고 없어. 응? 남자 보고는 언제 들어가요? 앞으로 5년 있다가. 5년? 응, 본인이 삼재야 지금. 삼재. 응, 삼재야. 9세에다가 악삼재야. 삼재는 내 일생에 12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삼재 있어. 삼재가 안 좋은 거야. 3년. 올해 들어오는 삼재, 내년 머무는 삼재, 나가는 삼재야. 그렇기 때문에 삼재 3년 동안 본인이 다칠 수가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3년을 조심해야 돼, 본인이. 올해부터 삼재? 네, 올해부터 삼재야. 그거 모르는구나. 올해부터 삼재야. 엄마였지? 엄마다. 삼재가 뭐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일러줄 겁니다. 알았죠? 뭔 소리야? 삼자가 뭐야 하면서 물어보세요.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 남자가 만나는 사람마다 현찮은 것만 만나니까. 그죠? 그랬을 때는 그냥 남자친구도 안 새기는 게 좋아. 남자를 만나도 별별이 없는 애들 만나거든. 알죠? 네. 결국 내일이라도 배우셔. 끝났나요? 네. 네. 용옥님. 사모님. 네.